안녕하십니까? 29번입니다. 이런 짓을 하시면 영웅이 되실 줄 아셨어요? 제가 죄송하다 그럴 줄 아셨냐고요. 아버지가 아무도 이런 짓을 하신데도 그 누구도 동정할 사람은 없어요. 눈물 한 방울 주는 사람 없다고요. 우린 이 집에서 단 10분도 진실된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. 제가 왜 석 달 동안이나 주소가 없었는지 아세요? 캔자스에서 이 옷 한 벌 훔친 죄로 저 교도소에 있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부터 그 잔인한 도둑질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모두 다 내쫓겼죠.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가 공연이 저 잘났다고 비행기 태웠잖아요. 남들 밑에서 명령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모든 게 다 끝장이 난 거라고요. 아시겠어요?